부젠 대변인 사실 뭐 자기가 어 육군 참모총장한테 들은 얘기를 어 그냥 비밀로 혼자만 갖고 있었으면 응? 아무 일 없었잖아요. 그렇지요. 뭐 그리고 이 양반이 어 지금 저쪽에서 주장하는 대로 뭐 보수 쪽이나 아니면은 정권 쪽서 주장하는 대로 뭐 만약에 없는 허위의 사실을 허위의 그런 내용을 어 가지고 해 얻을 이익이 뭐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지금 당 본인은 지금 괴로움만 당하고 있잖아요. 네. 이것은 오로지 국민의 알 권리, 국민이 알아야겠다 이런 사안은 그죠? 공직자로서 어떤 그런 자세, 그런 태도로 어 본인이 용기 있게 이제 세상을 향해서 목소리를 낸 것인데 기다렸다는 듯이 또는 어뭐 마침 뭐 마치 이제 준비하고 있다가 그냥 바로 덮치듯이 바로 뭐 수사 기관들이 동원이 됐단 말이죠. 자, 이 수사가 지금 <laughs> 어. 경찰, 군 양쪽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경찰은 어 주로 이제 천공 관련한 의혹을 가지고 수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군 쪽에서는 뭐 여기서 몇번 다뤘지만은 이제 처음에 이제 방, 방첩사령부 거기서 시작해서 이제 군검찰로 넘어가는데 거기서는 이제 이책 내용의 극히 일부가 군사 기밀에 해당된다. 그래서 군사 기밀 보호법 위반 이걸로 이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자 먼저 경찰 수사부터 한번 그~ 짚어볼게요 네 예, 현재 그~ 어~ 수사 진행 상태 지금까지 과정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 예 먼저 그다음에 지금 뭐가 아~ 어, 쟁점인지 그걸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예. 네 그~ 부승찬 대변인께서 책을 발간한 게 (2월입니다) (2월인데) 네. 그중에 이제 천공 관련한 부분에 대한 내용이 짤막하게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 달에 한번 부승찬 대변인에 대한 소환 조사가 서울경찰청에서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5월 달에도 두 번째 소환 조사가 있었습니다. 그 천공에 관한 언급 내용은 남영신 육군 참모총장으로부터 천공과 모인물이 한남동 육군 참모총장 공관과. 6번 어, 서울 사무소를 둘러보고 갔다라는 보고를 공관장으로부터 받았다라는 말을 어, 미사일 전략사령부 개편식에서 어, 화장실에서 잠깐 어, 남영식 육군 참모총장과 보승찬 대변인이 대화를 나눴다라는 내용을 책에 기술한 것입니다. 네, 그거에 대해서 지금 두 번에 걸쳐서 어, 소환 조사를 했고요. 어~ 부승찬 대변인은 자신이 어, 알고 있는 대로 그렇게 소상의 소명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 무슨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는데 어~ 저희는 음~ 수사가 다 끝난 줄 알고 있었습니다 수사가 다 끝났고 경찰의 판단만 음. 이제 남은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느닷없이 지난주에 어~ 서울경찰청에서 저희한테 어~ 다시 출석을 요구하는 어. 그러한 그~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가 와가지고 어~ 저희는 어~ 다시 서울경찰청으로 갈 생각이 없다 어~ 그만큼 했으면은 충분히 수사를 한거 아니냐라고 해서 어~ 서울경찰청으로 출석할 수 없다라는 의사를 표현했더니 어~ 무슨 이유에서인진 모르겠지만 어~ 제주도 지금 부승찬 대변인은 이제 제주도에 머물고 있는데요. 음. 어, 제주도까지 서울 경찰청에서 출장을 와서 어, 부승찬 대변인의 진술을 받겠다라고 음. 해서 어, 이제 3일 후죠 돌아오는 목요일에 제주도에서 어, 조사를 받기로 그렇게 일정 합의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음. 자 변호인으로서 보시기에 어, 이 경찰 수사가 어떻습니까?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나요? 아니면 뭔가 지금 좀 어, 비정상적인 그런 부분이 좀 있다면 얘기를 해주실래요? 당연히 저희로서는 수사 진행 내용이 불만이죠. 음, 부승찬만 이렇게 벌써 이제 두번 소환 조사를 했고 음. 세 번째 이제 조사를 하겠다라는 것인데요. 어, 저희는 이제 천공에 대해서 천공이 어, 육군 참모총장 공관과 그 다음에 육본 서울 사무소를 둘러보고 갔다라는. 보고를 공관장으로부터 받았다는 어, 남영신 육군 참모총장의 어, 발언 내용을 음. 적었습니다. 어, 그렇다 그러면은 당연히 천공을 불러다가 어, 당신에 대해서 지금 이러이러한 어, 언급이 기재된 책이 발간이 됐는데 어, 이거에 대해서 당신의 입장은 무엇이냐라는 음. 말을 어, 물어보고 그 다음에 불러다가 조사를 했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뿐만이 아니라 남용 아 저기 죄송합니다 천공이 타고 온 것으로 추정되는 차량이 있습니다 네. 그거에 대해서도 저희가 어, 경찰에다가 설명을 했습니다 차종은 무엇이며 음. 어 누가 누가 그 차에 탑승해 있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경찰에다가 당연히 그 차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한다든가 뭐 기타 등등의 조치를 음. 취했어야 했습니다 이 정권이 그렇게 압수수색을 어~ 남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유독 이상하게 천공에 대해서만큼은 관대하다 싶을 정도로 지금 압수수색을 전혀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게 수사의 균형이 맞지 않는 것이죠. 당연히 천공에 대한 압수수색이 벌어졌어야 했는데 음. 아무것도 지금 천공에 대해서는 강제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연히 저희로서는 불만일 수밖에 없습니다. 음. 자 천공에 대한 어~ 강제수사가 없, 없는 부분 이게 네. 가장 큰 문제점이다. 그렇죠. 어, 천공이 뭐 지난번에 이제 뭐 휴대폰 얘기도 나오고 했습니다. 사실 본인은 휴대폰을 어 거의 사용을 안 한다고 하고 제가 또 취재 뭐 말하는 주로 이제 그 같이 수행 비서, 그다음에 그 운전 기사 이런 측근들이잖아요. 경호원 뭐 이런 사람들 그걸 조사해 보는 게 어떻게 보면 더 빨리 어떻게 보면 좀 진실에 다가가는 그런 방법일 수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차량. 에. 거기를 갔으면 차량으로 이동을 한건뭐 당연한 거고 뭐그 주변에서는 또 정법시대 내부에서 이제 그런 얘기들이 어 전에부터 나왔습니다, 그죠? 이제 뭐 진실인지 아닌지는 이제 수사 기관에서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도 지금 어떤 전혀 어 시도조차도 안 했다는 부분, 그죠? 네. 그게 제일 문제고 또 하나 그 남영신 전 총장, 남영신 육군 참모총장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이 사건의 또 핵심 증인이라고 할수 있는데. 어 사실 부승찬 전 대변인이 물론 이제 다른 경로로 또 들은 것도 있긴 하지만 사실은 이사건에 가장 중요한 키를 짓고 있는 사람이 남영신 전 총장이라고 할수 있지 않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에 대해서 얼마나 조사를 좀 제대로 한것 같습니까? 어, 네. 남영신 총장에 대해서 지금 진술을 어, 듣는 절차를 밟기는 한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얼마나... 어 충실하게 그런 조사가 이루어졌는지는 뭐 저희로서는 아직 파악할 방법방도는 없습니다. 진술 내용도 파악이 안 되나요? 어 진술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그 수사 담당자로부터 전해 듣기로는 남영신 음. 총장께서 어 그러한 발언을 한 기억이 없다. 기억이 없다. 예, 음. 그런 이제 진술을 했다라는 말을 수사 과정에서 이제 전해 들었습니다. 음. 어, 그런데 기억이 없다라는 그 발언 내용은 저로서는 그리고 저희 어, 부승찬 대변인으로서는 전혀 납득할 수가 없는 것이죠. 지금 이, 이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이 얼마나 엄청난 일이겠습니까? 어, 청와대가 이전하는 데 있어서 천공이 개입했다라고는 그러한 그 말이 성립할 수 있는 어, 이러한 진술인데요. 이런 엄청난 말 앞에서 육군참모총장이라면 당당하게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하든가, 아, 부승찬 말이 맞다라고 하셔야지, 어, 대한민국의 육군참모총장까지 지내신 분이 기억이 없다라니요. 도무지, 어, 납득할 수 없는 그러한 진술입니다. 육군참모총장님으로서, 어, 자존심을 가지고, 발언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저희의 발언입니다. 부승찬의 말이 틀렸으면 틀렸다라고 발언을 해 주십시오. 부승찬의 말이 맞다면 맞다고 말씀을 해 주십시오. 기억이 음. 없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발언입니다. 음, 그게 이제 그 지난해 4월1일이잖아요 그때 그 미사일 어, 그 사령부 모 뭐, 그 개편식 행사 때그 이제 그 화장실에서 은밀한 그 공간에서 얘기한 걸로 돼 있는데 뭐. 거기도 뭐 CCTV 같은 게 아마 있겠죠 그 건물에도 그러면 뭐두 사람의 동선이 거기 잡혔을 수도 있지 모르겠는데 <laughs> 네, 그걸 떠나서 기억이 없다. 예. 자 이분이 아직 뭐 어, 건강이 그렇게 나쁜 분도 아니고 왜냐하면 저도 어, 직접 대화를 나눠봤고 어, 제가 아마 꽤 일찍 이분한테 이 문제를 확인해 본것 같은데. 지난해 7월일 거예요, 아마 제가 전화 통화로 확인해 봤더니 처음. 그러니까 사건이 그 남총장이 부대 변인한테 그 당시에 두분다 현직에 있을 때그 얘기를 전해 준게 지난해 4월 1일이고 어 제가 확인한 게 7월인데 세달 뒤잖아요. 석달 네. 뒤였어요. 근데 그때도 어 기억이 없다. 네. 어잘 모르겠다. 뭐 이랬거든요. 그좀 아니 석달전 일인데 왜 기억이 없지? 이게 상식적으로 좀 납득이 안, 안 되죠. 그리고 어, 그 뒤에도 한번더또 통화를 했는데 뭐 오래된 일이라서 또 기억이 없다. 그럼 불과 아, 6개월도 안 지났는데 에, 그게 왜 오래전 일이 물론 이제 사람마다 뭐 아, 자기가 생각하는 기준이 다를 수는 있을 거예요. 뭐누군는한달 전이 오래전 일이라고 그랬을 수도 있,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사실 안 맞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죠? 지금 이번 그, 분명히 상식에 맞지 않는 뭔가 진실을 어, 가리는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 음. 지금 육군 부승찬 대변인이 어, 책에서 언급한 기술은 단순히 남영신 육군 참모총장과 어, 아까 언급한 그런 내용의 대화를 했다라는 게 아닙니다. 어 그러한 대화를 나눈 상황, 음. 그리고 장소, 일시, 그리고 그날 무슨 행사가 있었는지 이런 것까지 다 어, 언급하면서 이러한 그렇죠. 대화를 나눴다라고 하는 음, 겁니다. 음. 어 그게 어떻게 기억이 안날 수가 있을까요? 도무지 납득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사기관의 태도에 대해서도 저희가 불만인 것이요. 음. 어~ 수사기관이 부승찬 대변인에게 어~ 물어본 내용이 그런 것이 있습니다 당시에 어쩌다가 화장실에 가게 됐는지 음. 어, 어~ 화장실에 어느 정도 머물러 있었는지 어~ 이런 것까지 부승찬 대변인이 진술을 했습니다 가령 그 건물에 들어섰는데 어~ 현관으로 들어가서 오른쪽으로 가면 화장실이고 왼쪽으로 가면은 이제 회의 어, 회의를 위한 대기 장소 였다 그런데 나는 오른쪽으로 갔다 오른쪽으로 음. 가면서 어, 화장실에서 있었던 어 소변을 보는 장면이 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용변 후에 손을 씻는 장면 그리고 어 손을 닦는 장면 이런 것까지 부승찬 대변인이 진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대화 내용이 용변을 보기 시작하면서부터 손을 씻고 손을 닦는 그 사이에 다 대화가 이루어졌다라는 말을 구체적으로 했습니다. 심지어 부승찬 대변인은 그 화장실의 구조에 대해서까지 다 설명을 했습니다. 아, 오른쪽에 있다라는 위치는 물론이고 그 화장실 내부의 구조까지 다 설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매우 구체적으로 부승찬 대변인은 어, 대화가 이루어진 상황에 대해서도 어, 모조리 다 진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 남영신 육군 총장이 기억이 없다라고 한다고 해서 어, 지금 더 이상 남영신 육군 총장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남영신 육군 총장과의 대질도 원한다라는 말도 했습니다. 음. 그런데 어찌된 이유인지 그 이후에 도대체 진행되는 과정이 없습니다. 이런 음. 것들이 다어 저희가 수사 과정에 대해서 매우 어 불만족스러울 수밖에 없는 어 그러한 입장입니다. 이게 뭐 이제 기소 기소 의견으로 뭐 검찰에 넘어간다고 치면 검찰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다시 어 정확히 다시 짚어서 좀 수사를 제대로 한다면 뭐 그나마 다행일 텐데. 어 그렇지 않고 그대로 이런 어떤 기조로 간다면 이건 나중에 이것도 특검 거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하면 예 저희는 예 그렇게 갈 수도 있을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점점 더 그런 가능성이 지금 높아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 부승찬 대변인의 천공 언급이 이렇게 파괴력이 커진 것은 청와대 졸속 이전에 대한 비판적 여론 근본적인 배경은 거기에 있을 것입니다. 음. 가령 어, 이태원 참사의 원인이 청와대 이전에그 원인이 있다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북한에서 드론을 띄워서 대통령실을에 대한 음. 어떤 정보 수집을 했다라는 음. 의혹도 있습니다. 어, 만약에 청와대 이전을 안 하고 어 그대로 현청 과거의 청와대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머물러 계셨더라면 어 청공에 관한 부승찬 대변인의 언급이 이렇게 파괴력이 커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당연히 수사도 안 됐을 것입니다. 그냥 그 당시에 어 청와대 이전을 조금 더어어 어, 심도 있게 논의한 다음에 어~ 이전을 결정하자라는 제안에 대해서 윤성열 대통령께서 받아들이셨었더라면 천공이 음. 설령 어~ 다녀갔다 한들 이렇게까지 일이 커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음. 어~ 그런데 결국 청와대 이전을 강력히 반대하는 여러 여론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여론들이 있었고 그게 일부 어~ 사실로 이제 어~ 재현되는 사실로 어~ 확인되는 게 아니냐라는 것. 분석이 상당히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음. 이런 과정에서 앞으로도 어~ 청와대 졸속 이전에 따른 문제들이 하나 둘 계속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때마다 부승찬 대변인의 이 책에서의 언급은 계속 주목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에 부승찬 대변인 때리기는 점점 더 강화가 될 것이고 그렇다 그러면 어 수사기관을 장악해서 부승찬 대변인을 더욱 압박하려는 시도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부승찬 대변인은 처음부터 끝까지 당당하고 떳떳합니다. 숨길 것도 없고요. 어 그렇게 되면 결국에 부승찬 대변인에 대한 무리한 수사, 무리한 기소는 있을 것으로 보이고, 지 그러려면 결국에 이 사건은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결국 특검으로 가지 않겠냐라는 게 부승찬 대변인 본인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을 것이고요. 음. 저 또한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자, 이게 지금 경찰에서 혐의가 이제 그 허위 사실에 대한 명예훼손 뭐이 부분인데. 그게 크죠. 네, 뭐 네, 출, 출판물하고 이제 정보통신망법. 근데 어, 지난번에도 이제 뭐좀 어, 본인도 언급을 하고 했지만은 <laughs> 이게 과연 누구에 대한 명해소냐, 그죠? 에, 이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어, 사실은 뭐 결정적인 어떤 뭐 현장의 어떤 목격자의 증언이 나온 건 없지만, 자 육군 참모총장이라는 그런 상당히 그 고위직 신뢰성 있는 그런 분의 어떤 증언이고, 그 다음에 더 또한 중요한 것은 그것을 일기로 남겨놓은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일기가 사실 없었으면 이런 어 의혹 제기에 대해서 이제 뭐 가짜뉴스로 물어 지금 뭐 지금도 일각에서는 그렇게 합니다만 어 사실 공격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래도 이그 일기라는 것이 뭐 그날 일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그 대변이 재직 시절에 일, 있는 일. 그 기록된 일년 반 가까이 그 일기가 쫙 있는 중에 그 그것도 거기 자연스럽게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 날짜에 그래서 이것이 어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정상적으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된다면 설사 기소가 돼도 이게 과연 유죄가 나올 수 있는 사안이냐 여기 에 대해서는 고개를 좀 갸웃거릴 수밖에 없게 되는데 어떻게 보시는가 그렇습니다. 네. 어, 일단 일기가 결정적이죠. 예. 일기가 부승찬 대변인께서 국방부의 대변인으로 재직하던 시절에 매일 그렇게 작성을 하셨습니다. 사실 부승찬 대변인께서는 국방부 업무가 워낙 바쁘다 보니 본인이 그렇게 일기의 천공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기재해 놓고서도 본인도 이제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기를 다시 어 어, 이렇게 대변인을 퇴직하고 나서 어, 다른 일로 보게 되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우연히 천공에 관한 기재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우연히 알게 됩니다. 음. 우연히 알게 되고 어, 그래서 어, 이 천공에 관한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일각에서 어, 일기가 조작된 게 아니냐라는 식의 어, 어, 이러한 그 터무니없는 의혹을 제기하는데요. 일기가 조작된 것이 아니다라는 명백한 증거를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으니까 어, 그런 의혹 제기는 맞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 국가의 그런 어떤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해서 벌어진 일, 자기가 일기에 기재된 일을 적었,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공개한 것입니다. 국가의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해서 자기가 알고 시, 알고 있는 사실을 어, 대중들에게 공개한 것인데요. 그것이 과연 누구의 명예를 훼손했다라는 그러게요. 것인지 네. 저로서는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국가는 이미 명예훼손의 주체가 될수 없다라는 확고부동의 판례가 있습니다. 음. 어, 이미 약 12년 전에 국가는 명예훼손죄의 어, 주체가 될수 어, 피해 주체가 될수 없다라는 어, 명확한 판례가 있습니다. 어, 제발 어, 이성을 갖고. 어, 부승찬 대변인에 대한 탄압을 멈춰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참 어, 우리 변호사님 말씀 들으니까참 착잡해지네요. 더 에? 저도 뭐 매우 착잡합니다. 네, 어째 이참 어, 21세기 이런 세상에 이런 일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아니 뭐 잘못이 있으면 또 어, 정말 뭐 허황된 의혹을 제기해서 진짜 국민들에게 어떤 그런 피해를 주는 그런 부분이나 뭐 수사해서 처벌하는 거뭐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무리 이래저래 생각을 해봐도 이치에 맞지도 않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단 수사의 절차상 방법상 형평성이나 뭐 그다음에 어떤 어 해야 될 부분들 꼭 하지도 않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이게 사법 절차를 어 준수하면서? 어~ 뭐~ 기소까지 하겠다는 건지 도저히 상식적으로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지금 음. 그~ 부승찬을 띄우는 것은 다른 누구도 아닌 윤석열 정권입니다 음. 어~ 얼마 전에 지금 양평 고속도로가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양평 고속도로를 이렇게 키운 것은 민주당이 아닙니다 음. 원희룡 장관의 정말 경악스러운 발언 때문에 이렇게 커졌습니다. 부승찬 대변인에 관한 이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음. 어, 애당초 이렇게 커질 일이 아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주변에 바른 말을 하시는 분이 없는 것이죠. 어, 윤석열 어. 대통령의 신기를 건드렸으니 어, 부승찬 저 사람 저거 손좀 봐야겠다 뭐 이거지요. 어, 옆에서 국가는 명예훼손 피해 주체가 될수 없습니다. 음. 그리고 정무적으로도 부승찬을 탄압하면 팔, 탄압할수록 부승찬만 더 커지고 윤석열 정권에는 장기적으로 피해가 올 것입니다. 이런 직언을 할수 있는 참모가 단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어, 이 정권이 우려스러운 것은 그것이죠. 어, 참모의 역할은 자신이 모시는 분에게 바른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어, 어 자신이 모시는 분한테 찍히겠지요. 어 그런데 자신이 모시는 분한테 바른 말을 해서 찍혀서 장렬히 전사할 각오를 하고서 대통령 주변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 대통령의, 대통령의 심기나 겨, 관리하면서 그렇게 장기적으로 자기네 자신의 어, 어떤 직책을 보존하려다가 어, 잘못된 케이스를 우리는 박근혜 정권의 문구리 권력에서도 봤습니다. 어, 대통령 주변에 계신 분들께서 제발 이성을 가지시고 어, 부승찬 대변인에 대한 탄압을 이쯤에서 멈추실 것을 다시 한번 강국히 부탁을 드립니다